네,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제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이제 장현재 아나운서가 오늘부터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실생활과 밀착돼 있는데 무턱대고 가입해선 안 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장애 관련 사전 고지가 폐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상품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혹은 가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일이 잦았는데요. 특히 장애가 있을 경우 보험사들은 자사의 인수 기준을 들어서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비용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인데요. 기존 상품을 보면 눈, 코, 귀 또는 신경 기능의 장애 여부나 그리고 팔, 다리, 손발 등의 손실,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상품 가입 시 본인의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내 치료 이력 내역만 고지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여행 중에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해서 들고 나는 이제 여행자 보험, 이제는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해외여행객 3천만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 3명 중 한두 명 이상이 해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죠. 때문에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지만 까다로운 가입 절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꽤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보험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공항의 보험사 데스크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 등 약관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서 가입자 입장에선 어떤 내용이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약 20여 장에 달했던 보험 가입 내용이 5장 내에 통합 청약서로 일원화되고요. 특히 여러분에 거쳐야 했던 자필 서명도 1회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보험 보장 내용 등 중복으로 안내됐던 주요 내용도 하나로 합쳐져서 가입자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이달부터는 공적 보험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뇌종양, 뇌경색 등 뇌질환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 환자만 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증 이외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MRI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편 중증 뇌질환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양성 종양은 연 1, 2회씩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네. 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MRI 검사 비용도 이제 표준화된다고요? 네, 병 의원별로 MRI 검사 비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38만 원에서 66만 원에 다 달랐는데요. 종합병원 중에서 최대 75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MRI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수가로 표준화되고 본인 부담률은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60%까지 타등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 부담 비용이 현재 4분의 1 수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의 내 일반 MRI 검사 비용이 66만 원이라고 치면 이제 검사 비용이 29만 원으로 표준화되고요. 환자는 이 금액 60%인 18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겁니다. 네. 자, 10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관련해서 정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